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요. 이제 코스피는 2,000선 깨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상황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은 인플레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FOMC가 미 연준이 8월 잭슨홀 미팅 직후 바로 다소간 좀 온건한 매파에서 완전한 강건한 매파로 바뀌게 되면서 통화 정책의 스탠스, 그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이해 부분, 시장과의 소통 부분,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변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됐고, 금리 인상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그 부분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면서 이때까지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부분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물론 아직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는 하죠. 하지만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공포로 치닫게 되면서 달러화는 달러화대로 더욱더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화를 제외한 기타 국가들의 환율은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 둘씩 뚜껑을 벗기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10월달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감내하고 겪어야만 할 그리고 극복을 해나가야만 할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최근 이제 스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앞서 최원 앵커 공포란 이야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스톰, STORM,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다섯 가지가 시장 내 주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스톰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톰, S, 경기 침체, T,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그들의 미래 산업에 대한 굴기 또는 미래 산업에 대한 그들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새로운 형성, 새로운 수립 이런 부분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 BBC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 바이오 배터리 칩, 반도체,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 그리고 그들만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새롭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노력을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때까지는 하나였다라면 글로벌 밸류 체인 전 세계 공급망 자체가 이원화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화되어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비용을 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일 샤크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절기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수요. 유럽의 주요국들은 이미 에너지 절감 10% 대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상당 부분 정부가 지금 머리에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대란. 겨울철 임박하고 있다. 이제 10월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겨울. 에너지. 이와 맞물린 인플레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장기화되어져 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부분. 상당히 이 부분도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통화정책, 주요국대 통화정책. 이 통화정책이 통화정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과 조세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최근 영국 파운드화의 폭락을 우리 시청자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통화정책을 이제 더 이상 좀 이렇게 좀 할 수 없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보완책으로 조세를 감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나라의 재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폐의 가치가 더 하락하고 폭락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 다섯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상당 기간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 높다라는 점 머릿속에 STORM 꼭 넣어놓으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서 통화 정책과 맞물려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연말까지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세 달 동안에는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가장 강하게 좀 작용을 할까요? 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9월 FOMC였죠.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 부분 이제 어떤 글로벌 이슈, 어떤 빅 이벤트들이 이제 시장을 이제 그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냐. 전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G4 동맹이다라는 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트레이드 워라는 부분, ST워, RM에서 T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G4. 결국은 G4가 중국과 미국 간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이원화 재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재점화 가능성. 이 부분. 우리가 전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이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겨울철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오일이라는 부분, 에너지라는 부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물론 지금 당장은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잠시 하향 안정화, 하향세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지난밤 WTI 기준으로 80달러 아래까지 내려지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겨울철이 임박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걱정 안 해볼 수 없다라는 점 꼭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 3분기 실적 시즌 큰 그림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서 금리가 인상됐고 지금 시장의 상황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기업 실적으로 바로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은 시장은 그 현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주가의 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페덱스, 육상운송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페덱스의 주가 급락과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미 최근 경험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산업별로 그리고 산업의 대표 주자들의 실적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라면 경기 침체는 이제는 기정사실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희석되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은 그에 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 꼭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기업 실적이 준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제 안에서 수요가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페덱스의 실적도 좋지 않았는데 이 상하이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요가 줄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이게 지금 그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 최근에 이제 뭐 한 15주, 네 달 정도 연속해서 지금 하락. 지금 2000.77까지 떨어져 있는, 2074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 하락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2022년 최근 1월에는 이제 그 5100을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 초. 근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60% 하락한 그런 모습.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운임, 유통.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경기의 지금 현재를 판단하고 있는 그리고 경기의 바로 앞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최선호. 선행지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지만 최근 그 하락의 기울기가 상당 부분 가파라지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이 가격의 하락은 수요의 감소 때문이 그 90% 이상이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당 부분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정리를 좀 해보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문제. 그나마 지금까지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왔는데 이제 만에 하나 3분기 실적 시즌에 뚜껑이 열리게 되면서 경착륙에 대한 신호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기업 실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버린다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상당 부분 희석돼버리고 경기 침체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 단기적으로 환율의 움직임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 그리고 소비 지금 미 연준이 가장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는 경제 지표가 고용과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마저 다소 둔화되어지는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 상당 부분 그리고 상당 기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 꼭 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